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입니다. 어제도 영하 한 15도, 오늘도 뭐 영하 한 15도를 육박하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2013년식 그랜드 카니발이에요. 키로수는 한 19만 1000km 정도 탔는데요. 이 차량은 가열 블로그 이런 식으로 요런 게 4개 들어가고요. 자, 열 필터 이런 거다 지금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도 아침 냉각실 시동이 안 걸려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원인이 나온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올리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자, 이것 좀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가열 블로그에 들어가는 배선이죠, 배선. 이렇게 4개가 같이 꽂힙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요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요 피복이 벗겨졌죠, 이렇게.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면 키를 원했을 때 가열 블로그로 보내는 플러스 전원이 12V가 와야 됩니다. 요쪽으로. 이 배선 쪽으로. 근데 12V가 안 와요.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벌써 분리를 했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고 요거 분리하기 전에 제가 볼트를 측정해 보니까 0.03 정도 나왔습니다. 여기가 전원이 와도 여기서 12V가 전해지지가 않아서 가열 블로그가 가열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새거를 지금 하나 갖고 왔죠, 새거를. 그러니까 요건 아주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려고 지금 요거는 찍는 겁니다. 자, 신품이 갖고 왔어요. 자, 신품 보시면. 자, 요 피복 부위를 보세요. 지금 까진 데가 없이 아주 매끈하게 나와 있죠. 이렇게 두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제대로 접촉이 안 됩니다. 그러면 이쪽 가열 블로그 쪽으로 가는 전기 공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. 그래서 가열이 안 되는 거죠. 실질적으로 신호는 플러스 전원이 들어와서 신호를 보내주지만 가열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시동이 안 되는 겁니다. 요거 제가 조립하고 나서 한번 몇 볼트 나는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원인은 가열 블로그 전기 배선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. 요거 부품 얼마 안 가요, 가격은 한 8천에서 10,000원 정도 가겠네요. 제가 가격표를 안 봐서 요거 일단은 조립해서 한번 볼트 나오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멀티 테스트하기로 볼트 수를 체크하려고 DC볼트 직류에다가 마이너스 터미널에 하나 아스 걸고 플러스 쪽, 자, 플러스 쪽 이쪽에 보시면 빨간 걸로 제가 했는데 여기 잘안 보여요. 그래서 하는 방법만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요거 멀티테스트하면 좀 주목해서 와주세요. 혹시 몇 볼트가 나나 한번 보세요. 볼트 변화가 있는가요? 그걸 맞죠? 그 변화가 한번 혹시 한번 해보세요. 키만 밀면 되죠? 키에 혼해서 돼지공문이 나오게요. 네, 15볼트 나왔다가 예, 떨어지죠. 그 가열이 되고 나면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한 번만 더. 네, 이렇게. 맞죠. 이렇게 돼야지 가열이 됩니다. 요것 때문에 이 그랜드 카니발은 아침에 초기 시동이 안 됐어요. 시동 한번 걸리고 나면 또 열이 받아 있는 상태라서 잘 이렇게 시동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요걸로 해서 요거는 진짜 겨울에 기본적인 거다 해본 상태에서도 안 됐을 경우 꼭 요거 가열 블로그 배선 꼭 집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포인트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. 고생하신 분들 이렇게 나머지 거 했는데도 안될 경우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.
네, 초신대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